자, 문자민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해볼까요?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오늘은 목요일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Thursday라는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본대요? 언제? 아, 무슨 요일이니? 오늘?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요일 묻기 전에 가르쳐줬는데요. 아, what day is today?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ay is today? today is Thursday. 오케이, 그래서 요일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day is today? Thursday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무슨? Thursday는 영어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야? 이제 Thurs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ay? What day의 우리말 뜻이 뭐야? 무슨 요일? 무슨 색깔은 뭐야? What color? What color? 무슨 책? What book? 무슨 동물? What animal? 무슨 꽃? What flower? 오케이. 무슨 요일? What da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네, 뜻은? 나는 가는 중이다. 특별한 슈퍼마켓을 get. 자, 여기는 나중에 be going to에 대해, 이거 be going to인데 be going to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네. 다음에 좀 이따 be going to 또 나올 때 한꺼번에. 자, 그러면 여기서는 to a special supermark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넌 어디 너는 가고 있는 중이니? 영어 표현? Where do you? 어? 잠시만요. 지워주세요. Are you go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했더니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비동사 are. 그래서 I am going. Are you go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네, 무슨? 나는 찾는 중이다. 한 명의 새로운 남친을. Okay, a new boyfrie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누구를 너는 찾는 중이니? Okay, 영어 표현. Who are you looking for?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looking for?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am. Okay, am과 are죠. I am looking. Are you looking? 네. Okay, look for는 무슨 뜻이야? Look for. Look for. 어, look for. 찾다. Okay, looking for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어? 두 가지. 뭐하고 뭐? 찾는 중인, 찾는 아이 뭐 얘죠? 아닌데? 찾는 것. 여기서는 찾는 중인. Okay.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름 시로 바뀌게 된다. 오케이. Okay. 그다음 계속해서.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So I pick up a purple basket의 뜻은 그래서 나는 집어들다 보라색 바구니를 하나의 보라색 바구니를. 오케이. 자, 그래서 라는 말을 풀면 나는 내가 찬
내가 새로운 남친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로 얘를 바꾸면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왜 이래?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은 없고 누구는 겨우 하나 더 있네.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의 뜻이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의 덩어리고, 이거는 분명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인데요.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둔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왜? 그렇죠. 보면 영어 순서대로 우리말 질문. 왜 너는 집어드니 보라색 바구니를?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잠시만요.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했더니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누가 내가 뭐 한다? 집어든다. 그렇죠. 누가 다 하다시 두네요. 오케이. 그런 다음 계속해서 Then I walk around. 오케이.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그런 다음 나는 걸어 다녔다. 돌아다녔다. 다녔다? 과거야? 다닌다. 그런 다음이란 말은 뭐를 줄여놓은 겁니까? I pick up a 우리말로 먼저 하세요. 내가 집어든다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다예요? 그런 다음인데. 집어들었기 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음. 그런 다음이라며. 네. 오케이. 그러면 then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뭐뭐 한 다음 뭐뭐 한 후에가 뭐였더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I walk around. 뭐라고요?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I walk around. 오케이. 댄이 아주 고마운 친구구만. 예, 댄도 고맙고. 고마운 애들 많아요. 뭘 줄여서 쓸 수 있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find a new man. 아, nice man. New man 이래. 그래서 나는 찾았다 한 명의 좋은 남자를. 괜찮아. 좋은 남자를.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오케이. 나이스 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누구를 너는 찾고 있니? 찾고 있니야? 네. 찾았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o 잠시만요. Do you find?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 you find? 했더니 I find a nice man. 누가 내가 뭐 한다 찾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그렇죠. 계속해서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뜻은 그는 잠시만요.
키가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날씬하다. 실제로 저런 남자 있으면 좋을 텐데. 오케이, tall, handsome, and th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는 무엇이니? 그랬더니 키 크고 잘생기고 날씬하다 이럽니까?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어떠니? 그 남자 어때? 라고 물었겠지? 네. 키 크고 잘생기고 날씬해. 그러면 이거 영어 표현? 어떠니? 너 어떻니? 너 어떻게 지내? 아, how are 이렇게 묻지 you? 않아?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그러면 그 남자 어떤지는 뭐겠어? How is he? 이러겠죠? 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했더니?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원래는 how is he가 아니고 what is he? What does he look like?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일단 계속해서 I like him. I like him. 이 뜻은 나는 그가 좋다. 오케이, 여기는 he인데 여기는 왜 him이죠? him은 그에게. 그를 그에게 이런 뜻이고 he는 하다시 앞에 와야 되는데 지금 하다시 뒤에 있습니다. 네. 그가 좋아한다이면 he likes 이렇게 하겠지만. 그를 좋아한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니까 그를 이라는 형태로 써야지 이 자리에 이 녀석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얘는 하다시 앞에 가요. 네. 나는 오케이. 그를 그다음에 좋아한다. 계속. I am going to talk to him. I'm going to talk to him. 의 뜻은 나는 말을 걸 예정이다. 그에게. 자, 그러면 드디어 할 얘기 할 때가 됐네요. 너도 이리 와봐. 네. 자, 여기에 얘는 여기까지 I'm going to 얘도 I'm going to 똑같은데 아. 뭐가 다른가요, 둘이? 여기까지는 I'm going to까지는 똑같은데 뜻이 달라요. 왜 뜻이 달라졌죠? I'm going은 어떤 장소에 가는 중이고 I'm going to talk to him은 누구에게 말을 걸 뭐뭐 할 예정이다. 왜 그렇게 됐어요? 뭐였지? 왜 그렇게 됐어요? 바로 to 뒤에 온 것이 무슨 시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스페셜 슈퍼마켓 무슨 시야? 어떤 시입니까 이게? 아니 이름 시지? 예. 어떤 것. 자, 투의 두 가지 뜻. 어떤 것에게로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에게로 라는 뜻이다. 근데 투 뒤에 뭐가 왔을 때 투 뒤에 하다시가 오면 몇 가지 뜻이 된다고 했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기억나십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그에게 얘기하는 것 이란 뜻이 된다 했어요. 네. 2 뒤에 어떤 사물, 물건이 오면 어떤 물건에게로, 어떤 것에게로 라는 뜻이고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 하다시의 뜻대로 해서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얼른 오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는지를 잘 보란 얘기입니다. 네. 하다시가 오면 할 계획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할 계획. 계속해서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네, 뜻은 오늘 나는 찾았다. 나의 새로운 남친을.
오케이. 그래서 my new boyfrie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러면 누가 누가 찾았니야? 누구를 너는 찾았니 오늘? 자,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did you find today? 잘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you find today? Who did you find today? 했더니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오케이. 그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그렇죠. 왜 하다시 did입니까? 어떨 때 하다시 did입니까? 과거형. 그렇죠.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됐습니까? 네. 비동사도 과거형이 있는데요. 비동사요? 뭐죠? 비동사의 과거형은 뭐죠? 비동사의 과거형은? 그러게요. 그는 잘생긴, 지금 잘생겼다. He is handsome. 근데 과거에 잘생겼었다는? He was handsome 이러지 않나요? He was handsome. Was는 뭐에 무슨이요? Hot. 비동. Am 또는 is의 과거형. 꼭 그러면 are의 과거형은 뭐지? Are. 처음 봐요 이거. Were. Am, is는 was, 과거 얘기하고 싶을 때 was로 바뀌고 네. are는 were로 바뀐다. 네. 처음 봐요? 아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림 기억하시고요. 예. 오늘 아주 잘했습니다. 선생님, 예. 제가요, 예. 오늘 제 친구랑 아주 큰 약속을 했어요.